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추운 건또 처음입니다. 11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어진 한파는 한반도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평균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도시에서는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제주도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도 북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붙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춥냐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보다 서울이 더 추웠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매섭게 분 이유는 블로킹 현상과 제트기류 약화 때문인데요. 블로킹은 기압계가 정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5km 상공에 막혀있던 영하 50도 이하 기류가 북서풍을 타고 그대로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우 추운 한파가 몰아붙이게 되었죠.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제트기류는 보통 북극의 냉기를 막아주는 방풍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약해졌고 더 많은 양의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면서 피해는 가중되었죠. 이로 인해 난방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가스비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장난 아니게 가스비가 많이 찍혔어요. 몇 배씩 찍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 요금이 폭등해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하게 되어 시내버스가 멈추는 경우도 생겼고요. 목욕탕도 폐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스비를 낼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할 정도로 가스비 인상이 심각해졌죠. 그렇다면 왜 가스 요금이 이렇게나 비쌀까요? 이번 상승의 주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작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 세계 LNG 생산량이 2위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LNG 공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지지가 이어졌고 유럽연합도 러시아를 압박하니 러시아는 이 풍부한 에너지를 무기화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으로 보내는 LNG의 밸브를 러시아가 잠그면서 유럽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천연가스가 부족해지면서 당장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럽이 전 세계에서 LNG를 사들이면서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LNG 시장에서 지난해 9월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 대략 평균 5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가스비 상승률인 직격탄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EU는 올해도 LNG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 EU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0%는 러시아였습니다. 그 40%를 전부 다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 LNG를 다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에만 LNG 1억 1천만 톤을 수입했거든요. 이게 전년보다 58%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LNG 수입의 24%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유럽이 2023년 저장시설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해야 해서 LNG 시장 공급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한국만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스 사용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더 큰 에너지 위기입니다. 1970년대가 단지 석유 위기였다면 지금은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전반의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 모인 IEA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LNG 시장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와 25%로 유럽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지만 러시아에 의존하던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카타르 등 다른 LNG 생산국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스비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문제는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올해에도 LNG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도 하지 않으려 하고 남탓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쪽 말만 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양쪽의 말을 둘 다 해드릴게요. 먼저 야당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 때 가스비를 인상하고 12월 달에 인상해야 했었는데 지방선거를 의식해 12월에 한꺼번에 올려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고요. 정부가 가스요금과 유류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스비 인상 억제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죠.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했는데 인상을 별로 안 해서 누적 적자가 발생했고 또 탈원전을 하여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해버렸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다행스럽게도 LNG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국제 가격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LNG를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9조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빠진 상태이고요. 또 난방수요가 높은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영업손실이 5조 원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당분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가스비 폭탄을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스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